장을 한번 몰아서 볼 때면 오랫동안 먹으려고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동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생활 건강에 관한 것이군요. 오늘도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내용을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냉장고에 냉장실과 냉동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각각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몸도 나에게 맞는 식품이 좋은 식품인 것이지, 특성 식품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안 되는 식품과요, 해동하는 요령에 대해서 냉동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단순히 식품명을 기억하시기보다는요,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유사한 식품들은 냉동 보관하시는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보관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식품은요, 수분이 많은 채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분을 머금은 채소를 얼린 뒤에 해동을 하게 되면 물만 빠직하니 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물은 얼게 되면요,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물이 얼게 되면요, 세포 자체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동이 되면요, 세포 안에 있던 영양소가 물과 함께 그냥 빠져나오게 되고요, 채소는 뭉개지게 되는 것이죠. 육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고기는 냉동 고기보다는 냉장 고기가 맛있다라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샐러드용 채소는요, 냉동실에 보관하는 순간 시들어버리기 때문에요, 아삭아삭한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채소의 보관은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씻으셔서요, 물기를 뺀 후에 키친타올로 싸가지고 비닐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드실 채소가 아니시라면요, 미지근한 물로 씻어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더욱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좀더 오래 두고 드실 채소는요, 찬물로 씻으셔서 보관하시면 좀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별한 유제품인데요. 휘핑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요거트라든지 크림치즈, 샤워크림과 같이 연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유제품은요, 얼리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부드러운 식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질척한 액체 덩어리 같은 그런 질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냉동실에서 얼리는 과정에서 유지방과 수분이 분리되어지는 물이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 보관하시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얼렸다 하더라도 다시 해동할 때 덩어리가 중성분리소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공기와 지방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교반을 통해 가지고 공기를 함유하고 있고, 유화제를 통해서 지방이 고르게 퍼져 있게 되는데요. 이걸 얼리게 되면은요, 이 균형이 깨져서 물과 기름으로 분리되거나 원래의 식감이라든지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집에서 원두를 직접 갈아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원두 커피를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냉동 보관이 가능하지만, 개봉한 뒤에 다시 냉동시키게 되면은요, 원두는 수분을 머금게 되어서 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품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로스팅된 원두는요, 다공성 구조를 가지게 되어서 냉동실 안에 있는 각종 냄새를 흡수해 가지고 맛과 향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원두는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다음으로는 뿌리채소인 고구마와 줄기채소인 감자인데요. 고구마와 같은 뿌리 채소를 냉동하게 되면 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색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양이 많아서 오래 보관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한번 찌거나 데친 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튀김용 감자도요, 한번 정도 증숙을 해서 얼린 감자인 경우입니다. 저는 냉동식품을 주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많이 해동을 하는데, 이게 안전한 게 맞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냉동된 식품을 해동하는 데는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전자레인지는요, 아주 편리하고 안전한 조리기구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이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건나물TV 전자레인지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 건강 나에게 물어봐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책을 넘기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해동 방법은요, 냉장고 안에서 해동하기입니다. 육류나 가금류는요, 실온에서 해동을 하시게 되면 안 되거든요. 실온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요, 먼저 녹은 표면이 장시간 높은 온도에 방치되면서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실처럼 찬 곳에 두고 서서히 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해동을 할 때도요, 해동 과정에서 녹아내린 육즙이 냉장고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냉동육을 접시에 받친 뒤에 서서히 해동하셔야 합니다. 육즙이 나오는 현상을 드립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급격하게 해동하게 되면은요, 드립 현상이 좀 더 심해져서 퍼석퍼석하고 수분이 과하게 빠져서 퍽퍽한 고기를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드시려면은요, 천천히 안전하게 해동하시는 것이 드립 현상을 줄여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해동시킨 육류와 가금류는요,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보관이 냉장고 안에서는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찬물에 담가두도록 넣어두기인데요. 냉동육을 빨리 녹이고 싶어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고기 표면에 익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따뜻한 물로 해동을 하게 되면 세균 번식이 단시간 안에 엄청나게 번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방수 기능이 되는 용기에 고기를 넣은 다음에요, 찬물을 이용해서 해동을 하시는 것이 뜨거운 물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미지근해지기 때문에요, 한 2, 30분에 한 번 정도씩 찬물을 교체해 주시거나 고기를 넣은 용기 위에 찬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방법은요,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것보다 빠르게 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해동이 필요하실 때에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주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인데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기입니다.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빠르고 쉽게 고기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단축되지만요, 냉장실이나 찬물에 넣어둘 때처럼 골고루 해동되기보다는요, 특정 부위만 빨리 녹거나 아니면 고기의 일부가 익거나 많이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장시간 해동 시간을 하기보다는요, 짧은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몇 분씩 몇 번을 해야 하느냐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떤 식품이냐 또는 얼마만큼의 양이냐, 어떤 형태로 냉동이 되었느냐, 전자레인지 사용의 전력량, 즉 전자레인지의 성능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분에 몇 번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사용하기보다는요,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용기는 꼭 전자레인지용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금속으로 된 용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알루미늄 호일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해동을 하지 않고 바로 조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해동한 고기보다 조리 시간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요, 속 안까지 잘 익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국거리용 고기라든지 아니면 생선의 경우 해동 과정 없이 냉동 상태 그대로 조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냉동 보관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해동하는 법도 알려주셨으니 냉장고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르는 음식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나누어서 넣어두실 때 날짜를 적어두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청소도 아주 중요한데요, 식초와 물을 1:5 비율로 섞어서요,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칙칙칙 뿌린 후에 한 1-2분 정도 놔두세요. 불린 다음에 행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식초 냄새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냉장고 안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요, 세균과 곰팡이하고도 아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식초를 이용하시는 것이 소독을 하는 효과와 함께 냄새도 잡게 되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만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오목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냉장고 한 구석에 넣어두시거나 종이컵에 넣어서 랩을 씌운 뒤에 구멍을 뽕뽕뽕 몇 개 뚫어주시면
냄새를 없애는 탈취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두 커피 찌꺼기도 탈취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커피 찌꺼기에는 작고 미세한 기공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냄새든지 강하고 빠르게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취하는 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커피 원두 찌꺼기를 사용할 때에는요,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셔야 탈취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오늘은 냉동을 하면 안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